최근 리플 가격이 1,900원 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 해외 전문가들은 리플이 무려 18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와 근거들을 파악했고 현재 이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리플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소식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플이 어떻게 25,000원 이상 갈 수 있냐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요인인 SEC와의 법적 분쟁 해결이 되겠죠. 리플은 2020년도부터 SEC와의 법적 분쟁에 얽혀 있었는데요. 최근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SEC의 수장이 리플 소송을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종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플의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 잠재력은 당연히 폭발하겠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으로는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리플의 생태계 확장은 물론 리플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아직 과매수 상태에 진입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거래량이 꾸준하니 대형 기관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시점일까요? 아직 늦지 않은 기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플의 상승 동력이 될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리플과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 간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머스크의 X가 결제 허브로 자리 잡을 경우 머스크와의 협력 가능성과 리플의 빠르고 저렴한 거래 기술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리플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25,000원 선은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머스크와 연관된 도지코인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이고요. 도지코인의 상승 효과로 밈코인 시장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알려진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들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순위권에 있는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초창기처럼 1000%, 10000%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히든 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떤 코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코인 종목에 앞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현 주소를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물가는 해마다 올라서 1,000원이면 먹던 김밥 한 줄이 4,000원, 5,000원을 하는 시대가 됐고 또 외식 한번 하면 10만원은 기본이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대한민국 평균 월급 월 300만원을 번다는 전제 하에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야 고작 3억 6천만 원이고요. 그래봐야 5억은 훌쩍 넘는 내 집 마련은커녕 100세 시대에서 노후 대비는 꿈도 묶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안정된 삶이 가능할까요?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서 작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 기회가 바로 2025년 코인 투자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2025년은요.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겁니다. 지금 가진 돈이 단돈 5,0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20분짜리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실 겁니다. 저도 근로수익만 바라보는 근로자였고요. 카페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월급 200만원 중반을 받던 진짜 평범하면 평범하다고 하고 평범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못한 현실에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질 때까지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정말 힘들게 얻은 노하우지만요. 저의 근로자 시절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실 분들 그리고 좋지 못한 시점에서 또는 잘못된 종목에 투자하셔서 정말 소중한 내 돈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분들 추가로 내 노후 또는 나의 자식들을 위해 금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까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딱 이 두 가지만 받고 제 8년간의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서 묶인 채로 어제와 같은 내일을 사실 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취미 또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실지는 오늘 단 이 20분이란 영상에 달려있다고 자부합니다. 아니면 바로 뒤로 가기 하시고요. 어제와 같은 삶에 머무셔도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지만요. 진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 제가 8년간 노력했던 모든 노하우를 이 영상에서 전부 다 풀 생각입니다. 네가 뭔데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원하는 건 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알게 된 투자 기술로 제가 근로자였을 때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딱 이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과거의 불장을 잠깐 회상해볼까요? 압도적인 채굴량으로 패권을 지었던 중국과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했던 한국이 손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이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흔히 알트코인을 사면 돈이 복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퀀텀 같은 알트코인들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하락장을 제외하고는요, 3년 동안 꾸준히 지속된 호황기였죠. 하지만 2021년 중국이 가상자산을 규제함으로 인해 누구나 돈을 벌던 황금기는 막을 내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 시장을 이끌었던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줄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시대가 지난 코인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리플,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코인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길 만큼 커졌고요. 물리신 분들의 매도대기 물량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되며 코인의 호재를 가져오고 블랙록 같은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들도 코인을 보유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미국 투자기관들이 과연 이렇게 시대가 지난 코인들에게 재투자를 해서 다시 시장을 살릴까요? 이건 정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업비트에서 눈에 띄는 큰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신규 상장 코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UX링크, 너보스 같은 코인들이 그렇죠. 이 말은 새로운 투자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예전 코인보다는 신생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코인에 투자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현금을 보유한 채 시장 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즉 예전 코인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현재 시장은 과거처럼 한 코인에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최근 업비트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예전처럼 한 종목에 조 단위의 큰 금액이 몰리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코인에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기는 기록도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장기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식처럼 몇 년 동안 보유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루나 사태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는 대형 코인들을 목격하면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에 회의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젊은 세대가 새로운 형태의 투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밈코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 밈코인들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7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말은 이 시장에 투자된 개미들의 투자금만 해도 수백조 원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현실적으로 수백조 원이 이 밈코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밈코인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인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얻는 거죠. 따라서 이 냉정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최근 업비트에 상장된 유무로 예를 들어볼게요. 3월 해외 거래소에서 약 1원에 거래되던 이 코인은 빗썸에 상장 후 5원, 그리고 업비트 상장 후에는 16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사두었으면 15배, 빗썸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업비트에 상장된 이후에 매수했다면 이미 상당 부분 오른 상태에서 진입한 셈이 되겠죠.
이것처럼 밈코인은 그닥 가치가 없고 회사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보시기만 하다가 결국 국내 상장 후에 뒤늦게 매수하는 실수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바이누 코인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수천 배 상승된 뒤에 상장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는요, 국내 시점에서 볼 게 아니라 세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현재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은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밈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도요, 밈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재미삼아서 밈코인을 보유했을까요? 한 가지 예로 네이로라는 밈코인은 9월 상장 후에 한 달 만에 700%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밈코인 시장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코인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만원을 투자해 1억을 만들거나 100만원으로 10억을 만드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밈코인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또는 매주 투자하시는 로또에 대해 일주일에 5천원, 만원은 안전한 투자인가요? 로또 당첨 확률 알고 투자하시는 거죠? 800만분의 1이라고 하죠. 뭐 번개를 여러 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지금 가진 돈이 단돈 5천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영상 20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밈코인은요, 단돈 몇천원으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5천원에서 만원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밈코인에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구독자님도 투자시장 흐름에 맞춰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 로또가 오히려 도박이고 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밈코인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작 로또 살 돈 5천원, 만원 투자해서 무슨 큰 돈을 버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밈코인은 단돈 몇천원으로 큰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네이로라는 밈코인도 한 달 만에 700%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목받던 테마들, 웹 3.0, RWA, 게임, 디파이 이런 테마 등에서 진짜 긍정적인 결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지금은 AI 관련된 밈코인들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드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코인은 챗GPT를 개발한 OpenAI 샘 올트먼이 주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OpenAI의 기술들, 예를 들어 챗GPT나 AI 소라 등이 전 세계 관심을 받으면서 월드코인도 함께 조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 초기 열기가 다 식었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100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밈코인은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살 돈인 단돈 5천원 그리고 만원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025년 실제로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밈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밈코인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테마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가치 대비 저평가 된 코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밈코인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현재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 새롭게 폭등을 준비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방금 제가 코인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어떤 테마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직 큰 상승이 없었던 코인, 즉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인인지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해당이 되고요. 현재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최소 100배에서 200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방으로 아래 꼬리를 크게 말았죠. 이건 개미들이 한번 털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가 완성이 됐고 아주 강력한 3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요.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냥 바로 영상에서 공개하고 싶지만 제가 한번 코인 하나를 영상에서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수익도 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불법으로 퍼가서 멤버십 가입 유도나 리딩
게임방을 개설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고도 해봤는데 뭐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잡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 내에서 바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게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고생해서 찾아낸 정보이기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런 마음도 있어서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성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가용한 금액 내에서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는 금액선에서 투자하시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